네, 지난밤 글로벌 증시 체크포인트 짚어드린 후에 우리 시장까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재정 협상이 이제 한 고비를 이제 말 그대로 한 고비 넘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이달 말에 이 공개시장 위원회도 있고요. 출구 전략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셧다운 16일 만에 미 상원 부채 협상 타결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예.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도 화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우려가 되었던 정치적인 변수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치적인 변수는 사실상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들의 뭐 생각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어떤 뭐 좌지우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측이 힘든데 어쨌든 정치적인 변수는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거를 토대로 보았을 때 예전에 뭐 글쎄요 뭐 시리아 사태가 아니라 그 키프로 사태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그리스 사태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여태까지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 다 그래도 서로 간에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언쟁을 할 뿐이지 결국에는 나아가는 방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타결이 임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축소보다는 이제는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예.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무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16일이라고 한다면 16일 동안 공공 부분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이제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라도 끌어올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 돌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과 다우존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직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곧 임박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 증시에서 추측해야 할 만한 것은 중국이 한 1.8%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18일 내일이죠. 이제 그 GDP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포인트로 삼아봐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말싸움보다는 정치적인 변수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어닝 시즌만큼 어떤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춘 어떤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나쁜 종목 실적이 나쁜 종목도 있고 좋은 종목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양적 완화는 유지가 될 것이고 기업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또 다시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도록 하시죠. 보신다면 아시아 증시 어제 우리나라 소폭 좀 조정을 받았지만 중국 또한 1.8% 빠졌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도 양적은 그 정치적인 변수 이러한 어떤 뉴욕 증시에서 정치적인 변수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릭스는 하지만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와 동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고 미스 증시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그 뭐 괜찮게 마감이 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예. 뉴욕 증시가 가장 중요하죠. 다 1%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꽤 의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모양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모양을 본다면 다우존스 뭐 직전 저점 깨지지 않고 일단 반등이 나가면서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고점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S&P 500은 고점 돌파 임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 별탈 없이 무리 없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셧다운 16일 동안에도 그다지 뭐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없이 견조하게 잘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증시 볼까요? 중국 증시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GDP 발표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어제장에서는 1.8%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사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나쁘게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도 또 빠지는 어떤 그 하락의 이유를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은 또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내일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장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증시 어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네. 소폭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코스닥이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특히 저희 아침 시간 통해서 뭐 컨텐츠 관련해서
그 CJENM 종목도 네, 네. 많이 이제 관심을 좀 두면 좋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상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증시죠. 예. 지금 뭐 글로벌 증시는 의심할 나위 없이 좋게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어떤 경기 성장, 경기 회복이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유럽도 PMI 좋아지고 있고 각종 지수도 고점 돌파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또 중국으로 전파가 된다면 중국 이번에 내일 GDP 좋게 나온다면 다시금 또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단숨에 뭐죠 박스권 돌파하고 지금 2040포인트 육박 2050포인트만 돌파가 된다면 2년 내 최고치 돌파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외국인 수급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예. 기관이 물론 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돌아서준다면 또 단숨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고 그리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는 더 이상 의심한 나위 없이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문제죠. 예.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스닥은 글쎄요. 외국인은 코스닥 코스피 상관없이 다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소폭이긴 하겠지만 소폭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 기간의 매매가 코스닥에서도 나오고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뭐 이 코스닥은 어떤 호가 공백이 좀 크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른바 버리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좀 부실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930억이 나왔습니다. 기간 매도가. 이거는 예. 뭐 거의 1조 가까이 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아직까지도 기간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되고 있고요. 별 상관없이 그냥 기간의 매도가 조금만 나오면 그냥 급락이 나와버리는 그런 예. 오히려 뭐 투매성 어떤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의 한 일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CJENM이었죠. 어제 영업이익이 3분기 190억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100억 미만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주 뭐 기간에 100만 주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400억이거든요. 예. 930억 중에 반을 CJENM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이러한 CJENM마저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어떤 그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따라서 기간의 매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기간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은 기간이 돌아서야 움직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우려감에 그냥 불안감에 그냥 던지는 그냥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간의 매매가 좀 매수로 전환될 때까지는 어떤 코스닥은 조금 관망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그에 반해서 좀 모멘텀을 지닌 종목도 매매 종목들은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서울 반도체죠. 서울 반도체는 기간 외국이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제외하고는 어떤 뭐 거래량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미리 선매수가 아니라 기간 매매가 돌아서고 난 다음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또 원화 강세거든요. 뭐 이거는 한편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달러당 1065원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누군가 한 명이 또 이런 것을 또 어떤 발걸고 또 넘어선다면 또 이런 것이 이슈가 되면서 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수출주들 뭐 과도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환율의 문제 어떤 기인된 매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몸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CJENM 문제 많았던 종목도 한번 볼까요? 예. 뭐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틀 동안 그냥 다 빼버린 거거든요. 거의 15% 정도 빠졌죠. 기간의 매도가 나왔는데 하지만 어제는 외국인은 더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적어도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조금 이러한 지지부진 흐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분기 실적 발표한 시점대에서는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참고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지수를 네. 한번 볼까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코스피의 그 시가총액 지수인데요. 네. 지금 대형주 지수는 뭐 고점 돌파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는 아직까지는
뭐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예. 지금은 그야말로 대형주에만 국한된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의 매매가 가장 핵심 포인트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매기가 올 것인가 그게 참 고민이실 텐데 네. 일단 무조건 기관의 어떤 수급을 살펴보자 그 전제로 예.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실적이 좋아서 좋을 예. 거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이게 예.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기관이 돌아서야 됩니다. 기관이 돌아서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